이거 저번에도 이랬거든요. 그때는 뭐다? 박비타의 선택이 정답이 된다. 저는 롱폼을 요즘에 자,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밸런스 게임 시즌 3 컨텐츠입니다. 자, 이거는 시즌 1, 시즌 2 때도 굉장히 또 이제 조회수가 잘 나왔던 저의 국밥 컨텐츠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세트가 우승자에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글 이거 잠깐 다 막아놓고 할게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한 곳에서 생존을 해야 돼요. 정글에는 이제 뭐 뱀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약간 좀 위험한 동물들이 살고 있죠. 사막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없으니까 살짝 생존하기 힘들겠죠. 자, 첫 번째 판 연습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자, 이분은 뭐 줏대가 있으시네요. 일단은 사막 한 명, 나머지는 싹 다 그냥 정글로 갔습니다. 아, 근데 제가 볼 때도 물이 없다는 게 너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들어가시고 어느 정도 좀 대충 느낌 아시겠죠? 저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라면이 더 맛있는 곳은? 자,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PC방 가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먹는 라면이 맛있냐, 아니면은 여행 가가지고 이제 끓여 먹는 라면이 더 맛있냐. PC방은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옆 사람이 먹었을 때 뭔가 좀 더 그게 있잖아요.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가가지고 그 경치를 보면서 먹는 거니까 약간 그 플러스 점수가 있겠죠. 아, 전부 전원 PC방으로 여행가서 라면 드시고요. Nope. 자, 들어가 주시고. 야,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약간 좀 답안이 하나로 완전 갈려버리네, 그지? 이러다 갑자기 어려워진다고? 아, 근데 그건 맞긴 해. 자,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친구가 먹었을 때 내가 따라서 먹고 싶은 거를 고르시면 돼요. 근데 나도 이거는 옆 사람이 불닭볶음면 먹었을 때 나도 불닭볶음면 먹고 싶더라고. 자, 역시 짜파게티 냄새가 넘사죠. 이제 플러스 점수가 너무 있기 때문에 불닭볶음면 먹으러 가시고. 다음 중에서 호불호가 더 심한 맛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새콤한 방울토마토, 2번 새콤한 귤탕후루입니다. 자, 이거는 탕후루 중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두 탕후루인데요. 약간 비호감적인 그런 탕후루가 이제 두 개가 준비가 돼 있는데, 아, 이거는 좀 갈렸는데요. 방울토마토가 조금 더 좀 비호감을 좀 많이 자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3명, 뭐야, 4명이네요. 한 명 더 있었네. 들어가시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은 1번 월 150만원 백수, 2번 월 400만원 직장인입니다. 게임이라던가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놀고 먹어도 한 달에 150만원 꼬박꼬박 박히는 게 좋냐,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월 400만원 받으면서 주 5일 기준으로 야근 없이 주말엔 놀고 공휴일도 쉽니다, 그러는 직장인이 나을 건지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와, 저는 월 400만원 직장인으로. 역시 돈이 더 낫다. 자, 길거리 음식 1티어 음식은 뭔가? 그러니까 그 위에 생크림 올려가지고 꿀 발라준 와플이 사실 길거리 음식의 1티어급인데 뭐 어디 놀러가가지고 부모님이 사주는 닭꼬치 먹어보면은 또 이제 그 말이 또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결과는, 와, 이거는 전원 닭꼬치인가요? 와, 전원 닭꼬치로 본인이 MZ세대다 아니다, 나는 알파세대다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아, 알파세대. 자,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들어가주시고요. 내가 볼 때 지금 한 명 거짓말 쳤다. 자,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자, 1번 100% 확률로 30만원 받기, 2번 50% 확률로 100만원 받기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지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아, 이거 근데 30만원에 두 명밖에 없는 건 조금 좀 충격이긴 하네요.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알파 세대의 선택은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다. 들어가시고. 여름에 여러분들이 디저트 1티어를 고르시면 돼요. 여름에 먹어야 되는 디저트 1티어, 1번 아이스크림, 2번 음료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스크림은 더위를 녹여주죠. 그리고 음료수는 갈증을 해소해줍니다. 남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주관적으로 가야 되더라. 자, 결과는, 아, 음료수가 좀 갈증을 해소해주긴 하는데 아이스크림의 그 달콤함을 잡지는 못했네요. 아, 역시 뭐 음료수는 그냥 물로 대체한다, 약간 요런 마인드네요. 음료수 들어가시고. 자, 택배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시킬 때 물품을 주문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 무료 배송, 2번 당일 배송입니다. 평생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하나 선택하면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점. 결과는, 아, 이거는 당일 배송 한 명이. 우리 뭐라고 했죠? 알파 세대 분들은 뭐다? 경제적인 측면을 조금 더 중요시한다. 들어가시고. 자, 여러분들 편의점 우유 1티어는
1번 바나나 우유, 2번 초코에몽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거는 뭐 바나나 우유가 훨씬 많네요. 1티어는 바나나 우유다. 전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팀원으로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팀원이 1번 말눈광이다, 2번 꼰대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말눈광의 특징과 꼰대의 특징은 여러분들 둘 다 아시죠? 드디어 갈렸어요. 자, 이제 둘 중에 한 명을 꼭 선택해야 됐었다면은 말눈광을 좀 더 선택을 하겠다.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겠다. 이분들이 진짜 말눈광이 아닌가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햄버거 세트 거의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섯 명 중에 한 명 꼭 가져가는 거야. 너무 졸렸을 때 먹어야 되는 음료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커피, 2번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과가 직방인지 고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역시 그 알파세대는 커피를 잘 안 좋아하죠. 커피가 맛이 없으니까. 예, 커피 맛들리면 맛있는 거 인정인데. 한마디만 하고 들어간다고? 자, 한마디 말씀해주세요. 박비타 유튜브 구독 좋아요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자, 본인이 여기에도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자, 근데 요즘에 쇼츠가 유행하면서 쇼츠에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쓰는 분들이 많아요. 중독성이 높아가지고 보다 보면 2시간 3시간 가는 경우도 많은데. 자, 결과는, 자, 이거는 생방송 시청자분들께 우승자를 볼 수 있는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점입니다. 이거 저번에도 이랬거든요. 그때는 뭐다? 박비타의 선택이 정답이 된다. 저는 롱폼을 요즘에 더 안 봅니다. 누워. 사이좋게 들어가시고. 이분 뭐야? 공중부양 하시는데? 들어가주시고. 자, 들어가주시고요. 이 앞에는 그거예요. 아마 삼겹살 갈비. 이거 저번에 했었던 건데. 이거는 좀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하나 지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앞으로 2년 뒤에 우리의 알파 세대가 할 게임은 무엇일까요? 현재는 롤이 좀 더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 2년 뒤에 게임 1등은 이게 될 것이다.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알파 세대들이 발로란트에 굉장히 입문을 많이 하고 있고 롤 유저들이 다 발로란트로 가고 있어요. 자, 과연 결과는? No. 자, 일단 답안이 갈렸어요.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의 투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끝났다. 자, 발로란트 13표, 롤 10표로. 자, 아쉽지만 햄버거 세트는 발로란트에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자, 이러면 오늘 이렇게 우승자분 슈머님이 햄버거 세트를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스킨 등장 가능하냐고요? 자, 우리 오늘 컨텐츠 도와주신 두호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밸런스 게임 컨텐츠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4시 오시면은 재밌는 컨텐츠 참여가 가능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가위! Oh.